형.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게 됐습니다. 제키 형. 오늘은 비비 대표님이시라는 시잖아요. 어서오세요. 일단 오늘 비비 데뷔 쇼케이스에 오신 미디어 관계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항상 어색한 저희들의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전문 경영자도 아니고 그냥 음악이 좋아서 뭉친 사람들끼리 지금 음악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저랑 미래가 인터넷에서 뒤지다가 진짜 독특한 친구를 발견해가지고 오늘 필그뮤직의 막내이자 또 첫 번째 신인 비비 EP가 나오게 돼서 많이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비가 오늘 첫 데뷔인데 뭔가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선 책임감이 예, 굉장히 무겁고요. 저희들이 비비를 처음 발견했을 때 그 느낌을 어떻게 대중들한테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가 가장 큰 저희들의 고민거리인데요. 다듬어지지 않고 이게 저희들의 본업이고 프로페셔널 하지만은 요새는 이제 연습생 시간이 굉장히 길고 뭐 보컬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분야별로 춤이라든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이 완벽하지 않은 아티스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근데 그 완벽하지 않음에서 어떻게 보면 상처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은 빛나는 보석들인데 그 보석들이 제 입으로 말씀드린 그렇지만 미래였고 빛이었고 저였고 그런 훈련 없이 진짜 뭔가 느껴서 그 느낌을 그대로 음악을 할 때 나오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게 가장 큰 고민이긴 합니다. 여러분 기자님들이 오늘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 주셔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뒤에서 지금 비비의 무대를 보셨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떨리진 않으셨는지? 전혀 안 떨리고 항상 하는 거고 많이 알고 나지는 않지만 이제 저도 세 번째 이런 자리를 봤는데 방금 비비가 뭔지 모르겠는데 비비가 그 나비라는 곡을 하고 이제 첫 음절이 나왔을 때 뒤에서 솔직히 울었습니다.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몰라요. 감정이 되게 복받쳤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는. 제가 사장님의 누구를 봤었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인 비비와 함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비비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비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 타이거 JK 대표님, 비비가 나왔는데요. 네. 비비를 아까 조금 말씀해 주셨지만 어떻게 처음 만나셨다고 그러셨죠? 비비를 사운드클라우드에서 만났어요. 미래가 특히 저보다 더 여기저기 지금 빌보드 차트라든지 뭔가 차트 위에 있는 팝 음악 인기 음악보다도 미래가 디깅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들 사이는 휴먼 주크박스라고 해서 모르는 노래 없이 특히 잘 될 것 같은 신인들을 발굴해서 혼자 점수 매기고 저한테 알려주고 뭐 이런 거를 집에서 평소 노리고 잘하는데 그 미래가 발견한 아티스트들을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를 계속 항상 집에서 트는데 그 안에 항상 비비 노래가 들렸고 저는 그냥 외국 팝송인 줄 알았었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좀 이렇게 더 관심 있게 들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가사가 한국말이었고 아 한국 아티스트네 이 친구는 누구야 하고 미나한테 물어보니까는 아직 그 데뷔한 친구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곡들의 그 한 명이라고 그래서 계속 한 몇 달을 디깅하고 이 친구가 만든 음악을 찾고 피처링하고 찾고 하다가 너무 신기해서 분명히 이 정도의 음색이랑 이 정도의 그
만약에 비비가 이런 가사들을 다 쓰는 거라면 이런 이 정도의 감각이면은 큰 회사에서 지금 연습생으로 아마 벌써 계약이 돼 있거나 뭔가 나이도 좀 있고 그런 친구겠다 해서 그냥 궁금해서 저희들은 새로운 아티스트를 예전 드럼 타고 음악할 때도 그랬듯이 찾아서 그분들한테 곡을 섭외하거나 뭐 이런 걸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수소문 끝에 연락처를 따게 됐고 연락했는데 그때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더 놀랐고 고등학생인데 아직 아무 기획사에 소속이 되지 않았고 그냥 음악이 좋아서 자기가 집에서 녹음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올리고 한다. 그래서 결국 부모님도 만나고 비비랑 의정부에서 만나서 음악에 대한 얘기만 하다가 미래가 이 친구랑 이제 처음에는 곡 작업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제가 드렁크타이거 마지막 그 드렁크타이거 이름의 마지막 앨범을 냈는데 이 친구의 그 가사를 쓰는 능력이 되게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처음에는 진짜 그냥 음악적 동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쭉 만나다가 우리랑 같이 그냥 음악을 해보는 게 어떻게냐 되게 자연스럽게 그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반대로 비비는 JK 대표님 처음 뵀을 때 어땠어요? 저는 되게 의정부에 외진곳으로 저를 데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들어가니까 진짜 타이거 JK가 있더라고요. 근데 막 들어오실 때 그때 막 머리도 엄청 기셔가지고 묶고 저희 회사 매니저 오빠들이 진짜 무섭게 생기셨거든요. 같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약간 조폭 하나 잡힌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때 말고 지금의 JK 대표님의 모습은? 지금 되게 멋있어지시고 잘생겨지셨어요. 헤어스타일도 다시 돌아오시고 그래서 진짜 지금 잘생기셨어요. 드디어 다시기라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한테 항상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제가 미래를 오셨냐. 그래서 아직까지 되게 친구들 사이에 되게 큰 미스터리래요. 근데 되게 비비 어머님이 초등학교 네, 선생님. 선생님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음악을 같이 하다가 정도는 괜찮은데 분명히 이제 크고 더 환경이 좋은 곳에서 음악을 아마 꿈을 키우겠지 했는데 그때 되게 또 제가 약간 놀라웠던 거는 부모님이나 어머님이랑 와서 그 지금 당나귀기에 나오고 있는 그 상황보다 되게 안 좋았을 때 상황의 환경이었는데 쭉 들어보고 앞에 초등학교 있고 조용하고 이 친구가 음악할 수 있는 환경이 있냐는 걸 체크해 주시고 비비가 여기서 하고 싶다고 여기서 자기가 뭔가를 같이 이루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되게 저는 놀라웠었어요. 그때 아마 이렇게 말하고 아마 딴 데 다니겠지 생각했는데 진짜 다시 돌아왔을 때 되게 놀라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타이거 JK 대표님 여기 오신 관계자분들에게 비비는 이런 아이다 그리고 이런 뮤지션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럼 비비는 지금 오늘 무대에서 보셨겠지만은 뭐 안무 연습, 뭐 가창 연습 이런 걸 안 했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이런 거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구상하는 것들을 그냥 표현하게 약간 그 어색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그 완벽하지 않음에서 나오는 그런 보물들이 있는데 우선 작가적인 끼가 되게 저한테 놀라워요. 아무래도 가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글들에 빠져있는 사람으로서는 보통 색깔 그 다음에 이 그림 가사를 썼을 때 뒷배경, 그 다음에 비록 곡은 한 곡인데요. 그 전에, 그 전후에 이 주인공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줘요. 보통 곡을 쓸 때 이런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뭐 카지노에서 어떤 악당들이 나왔고 거기서 갬블을 하다가 나중에 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뭐 어떤 친구를 구하게 이렇게 굉장히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영화 같은 얘기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들려주는 게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렇게 곡으로 완성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나중에는 가수뿐 아니라 뭐 전시를 한다든지 이 친구의 그 머릿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음악과 함께 되게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나올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고 기자님들도 그런 이제 저는 팔이 안 오르고 보니까 천재적인 그 작가의 그 끼를 오늘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와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비비에게 응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사랑을 원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침서 이것도 되게 놀랐거든요. 저도 이 지침서를 들으면서 요새 결혼 생활이 되게 좋아졌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색하지만 기자님들과 함께 오늘 첫 생일이니까는 점점 발전하는 비비 그리고 진짜 특이한 게 발명이 되는 비비를 지켜봐주셨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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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거 JK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가나요? 네, 예, 트랙하시죠.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